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봄이 와서 이제 남자들의 머리가 점점 짧아지는 계절이죠. 이럴 때 가장 흔한 컷, 삼각컷 다 아시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도울 때 유독 많이 찾는 디자인인데요. 높은 삼고 낮은 삼고 이름 따라 올려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잘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숏이 없고 얇은 머리카락은 자칫 살이 하얗게 보일 수 있어 적당한 길이 설정해 주시고 해야 편합니다.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찍었지만 초급 디자이너분들도 도움될 테니 끝까지 시청 잊지 마세요.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뒷머리 자르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상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보조할 영상, 남자 삼고 머리 마스터 미세한 차이에 올려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이팅! 남성미 있고 좀 섹시해 보여. 맞아요? 맞아요. 어, 저는 섹시해요, 안 섹시해요? 섹시. 아. 한 번. 자, 밑에 두 번. 세 번. 여기도 바로 연결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 계단이 보이죠? 안 보이세요? 보이죠? 네. 그럼 여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항상 댄디컷 할 때 이쪽 이렇게 자르죠? 네. 똑같아, 발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발가락이 가장 쉽습니다. 컷도 중에서. 오케이? 그날 어떻게 했죠? 밑에서 위로 다듬는 거. 밑에서 위로 다듬는 거. 밑에서 위로 다듬는 거. 자. 여기도 밑에서 위로 다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밑에서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이걸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교육 받았잖아. 쉽게 쉽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3mm째 끼우고 3mm로 밑에만 킹감킹감 바짝 치지 말고 살짝만. 밑에 여기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약간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 바짝빗.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바짝빗. 바짝빗 됩니다. 바짝빗. 자, 보이지? 이 부분 다 잘라줘야 돼. 네. 그쵸? 근데 왼손을 봐봐. 어떻게 고정을 시키나. 이 부분 이제 네 번째. 그때 얘기했죠. 항상 그냥 하면 움직이니까 항상 커트할 때는 바짝 이거 봐봐. 고정시키죠? 항상 여기를 고정시켜줘야 돼, 여기를. 안전하게. 네. 자, 여기도 합니다. 자. 연결, 밑에만, 우리 위에 잘랐으니까 밑에만 연결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밑에만 연결.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2mm를 튕가 튕가. 고객님 모발이 되게 얇아요. 그쵸?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자르게 되면 울퉁불퉁해져. 그래서 천천히 발광을 진행하세요. 머리가 가늘면 마음도 가늘어요. 자일라부터 그때 비웠지? 교육도 할 때 비웠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 한 번.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세 번째. 오케이? 그럼 여기 연결. 한 번. 두 번. 세 번.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연결.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도 바로 연결해 주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위 자르고 가는 점. 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다듬는 거는 밑에서 위로. 가에다는 위에서 밑으로, 다듬는 거는 밑에서 위로. 여기 보이죠? 쉽게 해서 여기 보이죠? 여기. 삐져나온 거. 이게 다 잘라주면 돼요. 여기 밑에서 위로 반대로. 항상 컷대는 왼손이 중요합니다. 왼손 따라가기만 하는 거야. 왼손 여기를 잘 봐야 돼. 힘을 주고. 자, 자를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보고 그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 바리깡은 천천히 자르죠.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만 잘라도 깔끔하죠. 자, 여기도 연결. 밑에 여기 연결. 그리고 나서 3mm 잭이 튀어요. 잭 튀어봤죠? 네. 3mm로 그냥 살짝만 연결합니다. 3mm 밑에 있죠? 살짝만. 밑에만.
생일 선물을 살짝만. 너무 활기치지 말고. 자. 책 끼워서 3페이지 올리면 안전해요. 불안하지 않아. 근데 책 끼고, 책 빼고 자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옆에 이 정도 어떠세요? 더 짧게 자를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고운 살. 배웠죠? 고운 살. 밑에서 위로 연결. 이렇게 빠짝 연결. 빠짝 연결. 아까 얘기했죠? 비 삐져나왔는데 여기 다 잘라줍니다. 이 부분만. 이 각도 감각 왼손 익혀야 돼. 왼손 감고. 자, 여기도 연결. 자, 연결. 다 잘랐기 때문에 밑에만 연결해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mm 돌려서 살짝만 연결. 돌렸죠? 만들어준 다음에 살짝만 잘라주면 됩니다. 레이어 컷도 똑같아요. 우리 항상 할 때 여기부터 자르죠? 그래야 머리가 V자가 슬림하게 나.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했어? 예. 오케이. 자, 이쪽도 보이죠? 이쪽. 네. 연결. 자, 연결. 여기도 연결. 천천히. 그리고 하지 마요. 발광할 때. 절대 그러지 마. 자를 부분을, 그 부분을 어딘지는 선택하고 잘 자르면 돼. 편하게. 발광을 빨리 한다고 절대 빨리 자르면 안 해요. 자, 여기도 V자. 여기도. 자, 여기도 V자. 보이자. 여기서 연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 어때요? 아까 부자 됐죠? 이 상태에서 컷 하기 전에 항상 부물을 살짝 하세요. 그러면서 뒷머리가 어디가 튀어나왔지? 우리가? 여기 튀어나왔죠. 여기. 이 튀어나왔는데, 이제 이게 뜹니다. 여기는 그냥 제껴놔요. 여기는 안 자를 거야. 여기만 보이죠? 여기만 이렇게만 네. 연결하면 돼. 자, 어떻게 할까? 자, 여기만 첫 번째 잘랐어. 그리고 여기 보이죠?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 어때? 금방 자르지? 자, 여기도 연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도 한 번. 두 번. 머리 살짝만 볼게요. 오케이. 다듬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밑에서 위로. 자, 밑에서 위로 한 번, 밑에서 위로 다듬는 거. 얘기했죠? 다듬는 거. 자, 여기 바짝바짝 이 부분을 다 잘라주면 돼. 뭐, 자신 있으면 딱 왼손 힘을 주고 이렇게 스무링 해도 돼요. 아직까지 힘드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오케이. 여기도 밑에서 위로 다듭니다. 그래서 왼손의 느낌이, 자기만의 느낌이, 딱 느낌이 있어. 잘라보면, 자기 가면. 감각적인 게 더 중요해요. 공식보다. 자, 밑에만 팅가 올려칩니다. 여기만 팅가. 여기도. 여기도 밑에만. 자, 여기 보이죠? 지저분하죠? 3mm 찢기고 올려치면 너무 쉬워요. 오케이? 찢기고 치면 너무 쉬워. 그리고 나서 반대 돌려. 그럼 6mm가 되니까. 그럼 이제 슬림하게 전체적으로 잘랐던 부분은 슬림하게 연결. 살짝 이렇게 올려치는 거야, 이렇게. 올려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자, 이렇게 슬림하게 전체적으로 올려치는 거. 슬림해졌죠? 네. 올려치는데 안 올려치는데 좀 다를 거예요, 그쵸? 네. 여기도 네. 6mm로 슬림한데 잘랐던 거. 그대로 올려치면 머리가 너무 슬림해야 돼요. 지금 네이프가 슬림한 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프 약간 각지거나 둔덕하면 되게 안 예뻐.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 항상 마지막에 컷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몇 분만 해보면, 그 남들 것도 금방 잘라. 특히 짧은 거리. 체크였을 때는 금방 잘라. 살짝만 연결. 길어서 연결. 가볍게 연결하고, 느낌 볼까요? 괜찮다.
간다. 자, 그 다음에 튕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위에 가위로 자른데 발가락 자른데 연결을 살짝 싱글링 있죠? 네. 자, 튕닝 싱글링으로 가볍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가락 위에 가위로 자른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결돼요.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살짝 연결만 해. 연결만 해. 살짝. 쉽게 해서 튕닝 싱글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살짝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연결. 오케이, 이제 말려서 보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아니고 딱 봤을 때 말리니까 각힌다 보이죠? 이 부분을 올려줘. 먼저 올려주고 여기만 잘라주면 돼. 그치? 여기 연결 한 번만. 자, 지금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자, 남자는 항상 보이죠? 느낌 있지? 각체가 좀 잘라줘요, 깔끔해. 여기를 살짝만. 여기 바짝 대고 여기 삐져난 거 잘라줄게. 자, 여기도. 자, 여기도. 나 얘는 좀 깔끔하게 잘라줘. 오케이? 바짝 대고 여기 라인 연결. 항상 라인을 살게 연결해야 돼. 네, 살게. 그리고 여기도 연결. 바짝. 라인은 항상 살짝. 오케이. 남성미 있고 좀 섹시해 보여.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섹시해요, 안 섹시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